갑시다. 자, 거기. 소설은 이렇게 나와있죠.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부정사. 저렇게만 놓고 보면 역시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체 저게 뭔 개소리인가 싶습니다. 예, 맞아요. 정상입니다. 이 얘기는요. 오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거 알고 있느냐를 그냥 저세 글자 써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늘어뜨린 건데 이렇게 가는 거야. 책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네가 공부를 해야 될건 이거라는 거야. 오형식이니까 부조가 어떻게 가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간다고. 맞죠? 이거부터 떠올랐었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그러면 네가 할 일은 지금 이제 이 문장을 보고 똑같이 따져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나는요, 이거 주어죠. 원해요. 얘가 동사죠. 그럼 얘들아, S가 나왔고 V가 나왔고 그럼 얘가 뭐겠냐? 네가요. 그러면 이거. 너 이거 볼수 있느냐 묻는 거야. 끝.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해석에 들어가 보는 거지. 이거 직도 그대로 때리면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나는 원한다. 네가 내 질문에 답변을 하기를.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질문에 답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얘가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얘가. 내가 아니라 내가. 내가 내 질문에 답변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게 어떻게 돼? 나는 원한다. 네가 내 질문에 답변을 하기를. 그러면서 아.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 얘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자리가 목적 보어구나. 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다시. 나는 원한다. 네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 내 질문에 답하기를. 다시 한번 뭐라고? 아,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니까. 그럼 너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 아, 그래서 얘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또 연습할게요. 자, 연필 주시고요, 여러분. 저기 왜 부정사 써야 됩니까? 시작. 쓰세요. 저기 왜 부정사 써야 돼요? 부정사 쓸 수밖에 없어요, 저기. 왜요? 될 때까지야 지겨워 죽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수업만 제대로 들어도 이만큼 쓸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이 못 씁니다.
당연히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일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answer 앞에 to를 달고 나온 거라고, 알겠어? 이게 부정사의 원리라 그랬잖아. 이것만 깨뚫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진짜. 한 문제는 동사가 두 개일 수 없다.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몇 번째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원리가. 다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자 6년짜리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가 뭐 목적격 보어라고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이 자리에 누구 쓸래를 묻습니다. 무조건 이 자리에 누구 쓸래를 묻습니다. 그럼 오답으로 뭐가 나올까요? 얘가 오답으로 나오는 거야. 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를 물어요.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됐죠? 선생님 이렇게 말고 다르게는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됐지? 무조건 이것만 물어요. 너 ing 쓸래? 부정사 쓸래? 선생님 근데 이게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네 정말 웃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나한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expect 뒤에 부정사 써요? 동명사 써요? 물으면 걔는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고3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익혀두면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야겠네. 지금 익혀두면 너는 5년이 편하겠지. 5년이 50분만 투자를 하면 공부하기 편하잖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선생님 여기 점점점 박아놓으셨는데 얘 말고도 더 있습니까? 그렇겠지. 하나 더 추가 기껏해 하나 더 추가하면 이 정도? 한 여기까지? 인커리지까지 정도?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부정사. 개소리고요. 그냥 아 5형식 동사로 쓰였다고. 그럼 5형식 동사의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니까 밑에 예문. 그럼 얘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건데.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아, 이 덩어리가 목적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원한다. 네가 내 질문에 답하기를. 내 질문에 답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니니까, 너니까 얘를 꾸미고 있는 건 아, 얘구나. 그래서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보. 맞습니까? 여기까지 확인하고 들어가고 이거를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외워야 되는 건 아 그래서 이와 같은 동사들은 목적어 뜨고 그 다음에 무조건 투부정사가 나올 거다. 시험 문제에서는 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를 물을 거다. 됐지? 다음 이것도 밑에 보면은 뭐 원형 부정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하기가 싫은 거야. 제가 여러분 수능 때 두 개 틀렸거든요. 그 두 개 틀린 게 문법이었어요. 수학능력 시험 때 영어 시험을 볼 거니까 내가 딱 두 개 틀렸거든. 그 두 개가 문법이었어. 왜 틀리셨어요 선생님?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원을 못 댕겼다 그랬어. 그럼 선생님 학교에서 알려주잖아. 학교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직업을 갖게 되고 보니까 내가 네 나이 때 학교 선생이 나한테 진짜 엄청난 미친 짓을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냥 그때 배웠던 거 대충 거슬러 보면은 내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짧게 안 가르쳐. 그냥 다 써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 옆에서 미치죠. 저걸 그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대한 압축시켜서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게 많다고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면 그냥 반으로 옮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때 학교 선생은 애들한테 왜 여기까지 저 목적으로 쓰이는 부정사를 왜 칠판 여기까지 쓰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하기가 싫지.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 원형 부정사라는 말도요, 여러분, 강사 생활을, 영어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 자리 원형 부정사 써야 된대.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하는 애야. 근데 잘하는 강사야. 원형 부정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아휴. 갈게요. 자, 여러분, 이것도 6년짜리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겹게 나와요. 너 시험 때마다 나와. 선생님 뭐라고요? 너 시험 때마다 얘 나온다고. 선생님 안 나오면요?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너 까먹지마, 너 그거 1억. 1억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시험 때마다 나온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해두라니까. 6년이 편하다고, 6년이. 아, 5년이겠죠. 근데 거슬려. 저 지각이라는 말이 너한테는 거슬린다고, 그지? 아직 뭐 학교 지각했다. 그때 설마 그 지각이었냐? 말 그대로 지각한다. 적지 마. 인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 동사인데 적지 말라 그랬어. 이걸 적어. 오감. 지금 오감이 뭐예요? 우리 신체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됐지? 그걸 나타내는 모든 단어. 됐지? 보다 영어로 뭐예요? See, 맞죠? 지각동사, 시각이니까. 듣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Hear, 듣다, 맞습니까? 청각, 시각동사. 듣다 하나 더 있죠, 뭐예요? 맞습니까? Listen to, 듣다, 청각, 시각. 이게 낫지 않겠냐? 신체의 오감을 나타내는 모든 동사를 지각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보다 또 있죠? Watch the TV. TV를 본다. 맞습니까? 지각.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한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각 동사가 see, hear, listen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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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우는 건 미친 짓이라 이거야, 지금 나는. 그냥 신체에 해당되는 모든, 뭐라고? 오감 동사라, 오감 동사가 그냥 지각 동사라고 알았어? 왜 이게 뭐, 지각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있다 쳐. 이걸 왜 외우냐고,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오감을 나타낸 거야. 아, 그럼 신체의 오감을 나타내는 걸 그냥 지각 동사로 부르는구나. 이게 더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동사들을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감각이라고 써버리면 애들한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아, 저건 뭔가 뭐 감각과 관련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니네 말고. 학교에서 분명히 소리할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봐, 한번. 내 말 맞나 틀리나. 분명히 얘기할 거야.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개의 감각.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지각동사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외워야 돼요. 이 자리에 누구 쓰냐 물을 거야. 정말 웃기죠? 진짜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걸 안 해요. 어이가 없어, 나는 진짜. 이걸 외우기 싫은가 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뭐 장황한 거, 지금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쓴 거야, 지금? 이거, 이거. 선생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중에 누구 쓸래를 물어. 그럼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네 눈에 뭐가 보이냐 그랬지 내가. 뭐가 보이냐고 네 눈에. 그러니까 얘가 보였던 애는 so 봤다고? 아. 얘 묻는 거구나 지금. 이게 1차 반응이야.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해. 뭘 묻는지를 알아야지. So, 보다. 모르겠냐, 한 글 뜻을?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 아, 이거 묻는 거구나. 두 번째로는? 그럼 얘 써야겠구나. 그럼 정답은 뭐냐, 당연히? 얘겠지. 투부동산 못 쓰니까. 이게 네 시험 문제라니까? 펑치지 아주. 중요한 건 정답을 맞췄느냐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아, 나한테. 지각동사 묻고 있구나. 그럼 학원에서 선생님이 지각동사 뒤에 묻는 거 무조건 세 개라 그랬는데 동사 원형 ing ed. 어, 너구나. 이거야. 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항상 묻는다. 내가 시원이 혼자 알겠네. 시원이라는 아이인데 문법 특강 될 때 고등학교 애들이 보통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요. 기억나지 시원해.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뒤지게 혼나요 진짜. 뭐 한 거야, 그동안?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 답이 이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면, 동그라미를 쳐. 그럼 내가 물어. 야, 너 이거 왜 오른쪽이냐? 예? 너 이거 왜 왼쪽은 안 되고 오른쪽이냐? 모르겠어요. 찍은 거죠? 왜 동그라미를 치는 거 도대체? 찍어서 맞춘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동그라미를 쳐요. 내가 봤을 땐 여러분, 우리 애들은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배울 거면 그러지 마세요.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찍어서 맞췄는데 이거 왜 동그라미를 쳐요? 다음번에도 찍으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이건 틀린 거예요. 지각동사의 반응. 얘 묻는 거네. 그럼 선생님이 지각동사 자리에 목적보호 자리에는 세 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얘예요 선생님. 아 그렇구나 유민아. 얘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 알았어? 뭘 묻는지도 모르는데 풀었다. 근데 맞췄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건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은 다 내가 이걸 하고 있을 거예요. 찍었는데 동그라미 치고 있을 거예요. 냅둬.
냅두라고. 그래야 네가 올라가. 누군가는 떨어져야 올라가요. 동시 합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떨어져야 네가 합격을 해요. 맞잖아. 어떻게 다 붙어요? 간단한 예로, 어제 여러분 대통령 선거였죠? 우리 귀여운 아이들은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겠지만, 누군가가 떨어져야 누군가가 당선이 돼요. 둘이 어떻게 둘 다 대통령을 해요? 누군가 떨어져야 돼요. 냅두라고. 분명히 딸딸딸 외우고 있을걸? I saw her leave. 얘는 끝난 아이.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어. 문법인데? I saw her leave. 문법인데 외우고 있어요. 그렇고 미소 왜 들어? 그럼 집에 가서 이거 외우면 되잖아. 대표적으로 망하는 아이. I saw her leave. 예. 그냥 외워. 근데 이 중에 누군가는 분명 외웁니다. 외울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위험한 게 이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을 경우 네가 중학교 때 못해도 한 최소 80은 나올 거야. 나쁘지 않은 점수죠. 80점 나쁘지 않은 점수예요. 좀 잘하는 애는 90점 100점 떠요. 진짜로. 성적표 딱, 와, 이렇게 공부하면 100점이 나오는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네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내가 너 장담하는데 한 50점 나올 거야. 그러고선 애가 충격을 먹어. 뭐야 이거. 난 지금까지 100점이었는데.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악순환. 물론 내가 그걸 막아야겠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땐 그게 통해요. 됐죠? 통한다고. 통할 거야. 한 90점, 100점 나올 거야. 기분 좋지. 아, 성적표에 90점, 100점. 반에서 1, 2등. 크. 그러지 마라. 여러분, 대학교는 여러분 중학교 성적표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성적표로 가요. 됐어요? 중학교 성적표 1도 안 봐요. 안 본다고. 물론 내가 그걸 맞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거슬려요. 저 사역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죠?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몰라도 돼요. 한자거든요, 한자. 근데 지금 이 한문 시간은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사역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지각은 오감이라 그랬지, 내가. 사역은 뭐냐면요.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야, 시원아, 너 슈퍼 좀 갔다 와. 네, 이거야. 시키는 동사야. 근데 얘는 지각동사랑은 다르게 우리 영어에서 여러분 신체의 오감을 나타내는 여기서 보더라도 알겠지만 분명 듣다 듣다 보다 보다 맞죠? 듣다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가 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널렸겠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운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참 다행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는 이 정해져 있는 것만 외우면 되죠? 이게 공부죠. 효율적으로 하라고. 얘는 정해져 있다고. 다섯 개 합시다. 딱이 다섯 개. 얘는 외우면 되지.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 얘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거든?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 놈은 똑같다고. 이 두 놈만 나와요. 둘 중에 한 놈만 나와.
학교에서 분명히 너한테 이 얘기를 할 거야. 알겠니? 분명히 저 얘기 할 거야. 저게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준사역도 장난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사역 동사라고 알겠어? 그럼 이걸 준사역 동사라고 알려주면 애들은 그냥 헬프는 준사역 동사, 헬프는 준사역 동사, 헬프는 준사역 동사, 헬프는 준사역 동사, 헬프는 준사역 동사 외운다니까? 그게 너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휴.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르죠. 아무것도. 순수하고 어리고 하얀 애들이잖아. 보고 있으면 답답한 거야 내가. 니네 말고 니네 학교 영어 화가 나요 진짜. 두 개가 와요. 둘 중에 한 놈. 선생님, 얘는요?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라고? 이걸 안 해요. 내가 뭐 길게 썼냐, 지금? 이걸 안 해온다니까? 진짜로. 참 슬픈 건 여러분, 이 중에 절반은 안 해올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6년짜리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럼 이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자,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연기문 여러분 연습 문제 있잖아요. 아마 이거 물어볼 걸? 이거 물어볼 거야 아마.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washing 쓸래? washi 쓸래? washing 쓸래?를 물었네. 그러면 뭘 묻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맞지 그지? 그래서 네가 정말 훈련을 통해서 네가 그냥 얘 반응을 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이야. 얘 반응을 할 수 있냐 없냐. 아, 얘 묻는 거구나. 그러면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겠구나. 정답은 뭐냐, 상식적으로 그럼? 이게 어렵니? 이거야. 근데 정말 웃긴 건 안 해올 거예요, 분명. 누군가는 안 해옵니다. 6년짜리인데. 어이가 없죠. 뭘 묻는지를 파악하지. 그것도 아까도 똑같아, 마찬가지로. 이거 했어. 현서야, 이거 왜 앞에 거야? 모르겠어요. 틀린 걸 한다는 사람 알겠니? 냉정해져야 돼. 지금 헤드가 사역동사라서요. 그래서 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자리에 선생님이 두 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ing는 못 오잖아요. 선생님이 써준 거에 ing는 없잖아요. 없지. 그래서 동사 원형이요. 멋있지 않냐 얘? 지가 선생 역할하고 있는 거잖아. 나한테 알려주고 있어 역으로. 이게 최종 단계예요. 네가 나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 이게 최종 단계야. 학생이 선생한테 설명을 해. 그럼 난 가만히 들어. 얘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들어. 오케이. 됐어. 네.
그리고 집에 가면 되지. 이게 최종 단계야. 네가 나한테 설명을 하라는 단계. 그래서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거야. 나한테 설명을 하는 최종 단계.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나한테 역으로 너는 이 지금 오늘 배우는 개소리긴 하지만 목적격 보고로 쓰이는 부정사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거죠. 내가 네 선생이잖아. 나 손에 아무것도 없지 지금. 하고 있잖아. 너한테 설명을. 맞지 그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무서워지는 거지. 네가 나중에 먼 날 선생님 해도 되고 직업 간단히 네가 나한테 배웠던 거 그대로 알려주면 되잖아. 그때 난 할아버지가 돼 있겠지만 나한테 배웠던 거 그대로 네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그대로 이거야. 당연히 오늘은 머릿속에 없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가 어떤 때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가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쉽죠? 그죠? 이걸 누가 못 푸냐? 얘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얘를. 얘가 가장 어려워. 얘가. 이것까지 이해하면 된 거지. 근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석을 하면 이거 먼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는 그의 아들에게 자동차 좀 닦으라고 시켰어요. 됐죠? 그거야. 이게 사역동사야. 그래서 그는 시켰다. 그의 아들에게 야 차 좀 워시 닦어. 라고 시켰대요. 가장 어려운 건 얘예요. 분명히 같아. 분명히 같습니다. 맞죠? 사역동사가 떴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얘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목적어가 돼요. 목적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묻는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거지. 문제가 됐어, 지금 문제가. 동사원형도 나왔고요. 이디도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둘 다 정답이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셔야 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한 번 더. 이런 게 공부지. 그는 역시 시켰다예요. 자동차 리페어는 수리하다란 뜻입니다. 분명 맞죠? 리페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네가 생각을 해야 돼.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자동차는 여러분 수리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딱. 딱 여기. 자동차는 수리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누군가 혹은 뭔가에 의해서 수리가 되는 입장이죠. 자동차는 수리되는 거예요. 맞죠? 수리되는 거. 그래서 네가 나한테 배운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수동태가 수리되는 거라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아 리페어드가 돼요. 목적어를 조심을 해야겠지. 누가 나왔냐.
이게 사역동사, 직역동사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유형. 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고 그럼.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껌이지. 뭐 얘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ing가 어딨어요 여기. 그냥 뭐 동사 운영이겠지. 다만 이제 둘 다 나온 경우. 봤잖아, 둘 다 나왔잖아 지금. 둘 다 정답일 리는 없겠지만 그때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는 걸 느끼고 둘 다 정답일 리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그런 목적을 한번 봐야 돼. 자동차, 아 자동차는 수리 되는 거니까 수동. 따라서 ED 됐냐? 이거야. 오늘 배울 거 끝이야. 이게 뭐 이게 길다고 느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고 좀 풀게요. 내가 볼 때 여러분 1분 걸릴 거예요. 자 여러분 그 56페이지 밑에 문제 3개 있죠? 56페이지 밑에 1, 2, 3번 있죠? 풀어. 이거 풀고 쉬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습지근해 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 2, 3번이 네 기본 시험 문제예요. 기본 시험 문제. 기본으로 깔리는 거. 조금 가다 보면 얘가 깔리겠지. 얘가. 1번. 그냥 답만 부를게요, 여러분.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이건 연습을 해야겠네요. 10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네. 왜요? 써. 왜요? 빨리 써. 건방 떨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10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왜요라고 물었잖아. 못 쓴다. 그라니까? 이거 왜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됐죠? 선생님, 저 썼어요. 그래야 네가 동그라미 치는 거야. 내 이상한 소리 하는 거냐? 2번에 정답은? 얘 못 봤다. 반응 못 했다, 얘. 그거, 이걸 왜 자꾸 동그라미를 쳐? 얘가 단서인데, 봤잖아. 그럼 끝났지, 얘는. 못 쓰면 되냐? 얘 못 쓰면 되겠네. 다음, 3번. 얘겠죠, 단서는? 반응 못 했다. 그거, 냉정해지라니까? 뭐 하는 거야, 공부하러 와서. 정답은? 끝났지, 또 그럼. 에이, 어렵니, 이게? 정직하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공부하세요. 그게 싫은 반을 옮기시던가. 25분까지 쉬어. 수고했어.